증시 개장 상황은 우리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2% 넘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네. 둘 다 예상가긴 합니다만 네, 예상가. 빠지고 있습니다. 뭐부터 좀 보고 넘어갈까요? 그 오늘 뭐 그 어제 좀 나왔던 것 중에서는 그 그러니까 통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이제 걱정이 되실 만한 이슈가 이제 인수위에서 통신비 인하 검토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자료들이 좀 나왔는데 아, 통신비 인하 예, 통신비 인하 그 인수위에서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안을 그 우수 국민 제안으로 선정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검토를 좀 하려는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요금제가 15GB 미만하고 예. 100GB 이상 여기만 있고요. 이 중간에는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저가 요금제를 이제 신설을 해야 된다는 이제 국민 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싸거나 이제 아주 비싼 건데 SK텔레콤 기준으로는 10GB가 55,000원.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무제한이죠. 110GB. 요게 69,000원인데 요 사이가 지금 비어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신설을 해 달라. 라는 좀 국민 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이 가입자당 단가라 그러죠. 요게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통신사한테 예. 별로 안 좋네요. 예, 약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실적에 영향을 줄지는 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라면은 일부 좀 악영향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부 투자 심리에는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과거에도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뭐 요금이나 한 번씩 있었잖아요. 이슈들이 과거 뭐 포지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한타 증권의 그 최남곤 애널리스트 이제 그 코멘트는 뭐냐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 예. 요금이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좀 횡보하다가 막상 이제 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또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거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업체별로 좀 다른 게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수익 비중이 85%나 되고요. LG유플러스가 56%, KT가 굉장히 적습니다. 39%. 그래서 조금 이제 KT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적게 받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아직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이걸 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좀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군요. 네, 나왔는데 그 예상보다는 좀 미달해서 나왔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미달했던 게 일회성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솔리다임이라고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 네. 인수한 그 비용 일부 좀 들어간 거. 거기 한 10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예전에 D램 무슨 뭐 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그 충당금을 좀 미리 설정을 했나 봐요. 그게 한 3000억 정도 잡혀서 네. 그 코멘트한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4000억 정도가 일회성으로 잡힌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제외하면은 기대보다는 좀 잘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회성을 좀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이 이제 개장이 시작했네요. 네. 됐고요.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55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도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한 23포인트 정도 거의 급락세로 양시장 모두 다 출발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마이너스 5% 급락을 하는데 이게 오늘 그 3개월 보유해소 물량이 풀려요. LG에너지솔루션 그래서 그 기간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면서 오늘 좀 시장 영향까지 받으면서 급락 출발을 해서 40만 원이 좀 이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마이너스 5% 빠졌고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이 한 4%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7%,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를 일단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뭐 자동차 주들은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대차가 1.6%, 기아가 1.2% 정도로 일단 시장보다는 선정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덜 빠진 기업은 오늘 이제 다 빠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0.23% 정도, 기업은행이 마이너스 0.89% 정도 하락을 좀 일부 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그 이제 러시아가 폴란드에 천연가스 수출 뭐 중단한다는 뉴스가 뜨면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17%.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1.5%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틸리티 업종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지금 급락하는 네.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 엔솔은 참 그게 있군요. 그 저 보호해수 물량이 풀려요. 네, 보호해수 물량이 네. 오늘 또 오늘 풀려요. 오늘부터 이제 꽤 많은 한 180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걸렸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이 좋은 날 걸리면 약간 스무딩이 될 텐데 그죠? 네, 네, 네. 장이 사실 어제부터 좀 빠졌어요. 그 이슈 때문에 좀 빠졌는데 오늘 네. 또 지수까지 안 좋다 보니까 충격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C가 오늘 마이너스 3%, SKI 테크놀로지도 3%.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좀 오늘 출발이 다 안 좋은 것 같고요. 뭐 성장주, 경기 민감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은 한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49포인트 정도 네. 1.85% 급락을 한 상태고 하락 종목이 849개고요. 상승 종목이 48개. 그래서 뭐 거의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종목이 하락한 날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날은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아, 역사상. 왜냐면 이제 예전에 9.11 테러 났을 때. 9.11 테러 때 있지 않았나? 근데 그때는 전 종목? 또 전쟁 수혜주가 폭등해가지고. 아, 그랬나? 예, 아. 반대로. 아. 그때 이제 테러주들이 좀 올랐죠, 이렇게 막. 그때는 또. 대테러주. 예, 그쪽은 막 상한가고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네. 예. 주식시장이 묘한 시장이에요. 네.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그리고 현재 코스닥이 마이너스 21포인트 889포인트고요. 2.33%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 종목이 지금 그 1373개 정도 지금 달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61개 정도.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하림지주가 한 4% 정도 오른 게 좀 특징적이고 어제 아마 아난티는 실적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0.2%. 아난티가 어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10%. 어제 이제 중국에서 왜요? 게임 출시했는데 반응은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제는 올랐거든요 주가가. 근데 게임 출시 후에 아직은 이제 어느 정도 매출 성과 나올지 정확히 모르니까 네. 좀 일단 오늘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 싱가포르랑 홍콩 쪽에 자금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계 자금들. 거기가 공매도를 많이 쳤답니다. 펄을? 펄어비스를. 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시한 날 첫날에 성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성적으로는 이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갖고 공매를 엄청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펄어비스가 좀 좋지 않고요. 또 시장에 안 좋은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네. LNF가 마이너스 5%,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4.4%, 자이언트스텝이 마이너스 5%. 그래서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급락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뭐 첨보라든가 또 최근에 잘 버텼던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빠지는데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종 가릴 것 없이 거의 그냥 다 빠지는 네, 그런 좀 장입니다. 근데 수급은 뭐 이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오늘 저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를 396억 샀고 코스닥을 242억 지금 오전에 순매수하고 있는데 주로 사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280억 정도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업종은 좀 팔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그 투신권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24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좀 빠지지만 오르는 섹터도 뭐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원자재 가격 수혜주들은 오늘 좀 강세고요. 육계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센 편이고요. 사료 업체들 이쪽 수산도 괜찮고. 예. 수산.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할 때 이제 이쪽이 항상 가는 것 같아요. 수산주, 육계주, 사료주, 또 도시가스 업체들 이런 섹터들이 오늘 초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을 제외하고 이제 다 대부분 다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차 전지 섹터 또 인터넷 이런 게임 이런 섹터들이 좀 상승 그러니까 하락폭 좀 상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가 또 철강주라든가 예, 또 화학주라든가 이런 이제 경기 민감한 섹터들도 굉장히 좀 부진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왜 플러스나요? 이게 실적이 어제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예, 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이제 마진 압박 우려가 좀 큰데 네. 이 회사는 해외만 하잖아요. 해외 쪽을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영향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거의 전 섹터의 그냥 하락입니다. 그 원자재 가격 수혜주 제외하고는 네, 뭐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닭, 특별히 닭, 섹터 닭 주식이 오르고 네, 닭, 닭. 네. 아, 육계 관련주가 좀 할인 네. 뭐 이런 친구들요. 네. 많이 커. 수산주 오르고 그러네요. 예. 네. 네. 자, 리포트 좀 보죠.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는 그 다월 투자증권의 그 배송희 연구원님이 그 요거는 이제 유통 관련한 건데 이게 신강의 경쟁사는 아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백화점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신강. 예. 그 아편이 압구정 현대백화점. 그걸 이제 줄여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고서 제목을 좀 그렇게 썼는데 백화점 매출이 뭐 작년에 엄청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중에 명품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에 33%까지 무려 10%나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 소비뿐만이 아니라 소비 형태 자체가 이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건 백화점한테 좋은 거예요. 명품의 비중이 높은 백화점에 이제 마진은 좀 줄 수 있지만 그러겠지. 근데 이제 매출 성장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익도 어쨌든 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이었다고 좀 보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작년에 백화점 사업 부분만 따로 떼내면 16% 정도 성장을 했다. 그래서 명품은 이익률이 좀 낮아요. 낮지만 매출 성장이 워낙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이쪽 해당 부분 영업이익이 신세계가 100% 이상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자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좀 경쟁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온라인 채널 여러분들 좀 많이 그 들어보셨겠지만 머스트잇, 트렌비, 반란 이 3사가 지금 온라인 이제 플랫폼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조금씩 잠식을 해가고 있는데 이들 3사 합산 거래액이 140% 정도 늘어나가지고 지금 1조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국내 초대형 백화점 점포 구분하는 기준이 매출 1조거든요. 근데 그 신세계 강남점이 명품 판매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1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먹는 수준까지 지금 온라인이 지금 들어온 거죠, 사실상. 그래서 머트발 이 3사의 입지가 대형 명품 점포와 지금 맞먹는 수준까지는 좀 진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에 트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온라인 명품 시장이 네.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 비중이 아직도 너무 낮대요. 명품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매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것 같다 이쪽 온라인 쪽에 그리고 이 각각의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한 2에서 3천억 수준 정도로 좀 예상을 하는데 반란 같은 경우는 이건 내부적인 것 같긴 한데 8천억 정도 기업 가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유럽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유럽에 그 육스네타 포르테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이게 육수? 육스네타 포르테라고 이름이 네. 그러니까 한국의 약간 뭐 반란 같은 기업이죠. 이게 글로벌 1위 명품 플랫폼인데 그 리치몬트라고 까르띠에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네. 지분 투자를 했고요. 2018년에 인수됐고 그때 인수 가격이 3.5조 원에 인수했고요. 2위 회사가 파페치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르테미스 구찌 갖고 있고 중국의 알리바바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시총이 6조 원 정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해외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 온라인 플랫폼도 인정을 좀 받고 있다.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가짜 상품. 요게 좀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좀 유일한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백화점한테는 사실 악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전략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신세계는 명품 이제 MD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상품 구석에 더
신경을 써서 명품 수입을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명품 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게 크고, 현대백화점은 반대로 명품보다는 인수합병 쪽으로, 얼마 전에 지누스 인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명품은 비중을 줄이고, 예전에 한섬도 인수했고, SK바이오랜드 화장품, 한방화장품, 그 다음에 현대리바트도 인수했고, 이번에 지누스까지. 그러니까 생활 약간 문화기업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사의 전략이 누가 성공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세계는 그냥 명품으로 맞불을 놓고, 현대백화점은 좀 약간 탈명품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장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 예. 기아 현대차가 플러스 전자 전환을 하는군요. 그래요? 예. 아,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아, 예. 자동차 좋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양사가 다른 상황인데,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애널리스트의 이제 입장은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 적용을 하되, 현대백화점을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명품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하고, 지누스 인수도 뭐 자기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약간 이제 변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근데 어쨌든 이제 백화점주들이 부진하지만, 이런 좀 명품 시장의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주주분들은 좀 계속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NH 투자증권의 이제 글로벌 전략팀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넷플릭스가 보여준 이제 소비 행태 변화라고. 사실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발 충격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금리가 좀 안정돼야 미국 증시도 좀 반등을 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의 자료고, 사실 뭐 인플레가 진정돼야 되겠죠. 근데 인플레가 진정,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가게 이제 실질 소득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넷플릭스는 내구재가 아닌데 서비스잖아요. 그런데도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건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리오프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 소비가 모두 다 개선되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엔데믹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 제품만 구매를 한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아이폰만 좀 사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테슬라, 뭐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워낙 인기잖아요. 사실 인플레가 와도 테슬라는 사겠죠, 자동차를. 그래서 확고하게 브랜드 가치가 있거나 재구매율이 높은 회사들은 이제 살아남겠지만, 그게 아닌 회사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고밸류 기업들은. 그래서 미국의 1등 기업들도 그냥 단지 1등이라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1등인데 네. 대체재가 좀 많다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무조건 1등이니까 선택하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코스피 1.9% 마이너스 2617.48, 코스닥은 2.2% 마이너스인 891.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지는 상황이군요. 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반영하죠? 2%. 하이닉스가 2.7%니까 네. 뭐 이게 뭐 사실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4에서 5% 폭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과거에도 미국이 그 정도 빠졌으면 하이닉스가 한 절반 정도 빠지더라고요. 연동돼서. 그래서 실적 영향은 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셨을 텐데, 삼성도 잘 나왔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어닝 쇼크가 나온 거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도 했겠지만, 그래도 일회성 비용이니까 실제 내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은 뭐 우려했던 것만큼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2.2%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빠진 거에 비해서는. 네. 네. 삼성전자 좀 걱정인 게, 지금 삼성전자 계속 지금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어서 지금 6만 5천 원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지금 계속 신저가를 좀 경신하고 있어서 전자가 뭐 퍼센테이지로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계속 지금 조금씩 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저점이 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장 초보다는 조금 이제
뭡니까? 이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네. 그 플러스 권역은까지는 아니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주식 그 네. 군들은 좀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군요. 네. 자동차는 그래도 이제 좋은 게 아마 외국인들이 어제 기아 현대차를 뭐 1000억 이상씩 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근데 오늘도 사고 있어요. 운수장비 업종은 외인 기관이 동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만큼은 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